안녕하십니까. 설찬영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 174일째고요. 수능 영단어 암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암기한 영단어를 영작에 써먹어보면서 기억을 더 오래 가도록 하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차근차근 오늘 배운 단어들을 기억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거기 일본에는 항상 지진이 있다 그랬어요. 자, 지진이 있다 그랬으니까 현재 시제죠? 자, 지진이라는 단어 알아야 되겠네요. 그리고 항상이라는 단어 알면 되고, 일본 알고. 자, 영문을 보면 they를 주어로 잡아놨네요. they have 그들은 갖고 있다. 거기 일본에 뭘 지진을 보면 되죠. 여기 지진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제 남은 단어가 여기가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항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항상 그러면 all the time 있죠. 그리고 지진은 earthquake. 예. 그렇게 되면 되겠네요. 자, 적어 봅시다. They have earthquakes. 복수로 가요. They have earthquakes there in Japan. 항상 all the time. 이렇게 쓰면 되겠죠. They have earthquakes there in Japan all the time. 예,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봅니다. 자, 공장에서는 언제 생산을 줄여야 하는가 그랬어요. 의문문이고 줄여야 하는가 현재 시제면서 저 뭐뭐 해야 한다는 조동사 표현이 들어가면 되겠고요. 공장에서는 공장 단어 알고 언제라는 의문사가 있고요. 생산이라는 단어를 알면 되겠네요. 자, 의문문에서 의문사가 있을 때는 의문사가 맨 앞으로 빠져나오면 되죠. 그래서 when 이렇게 쓰면 되겠다. When do they have to? 자, 뭐뭐 해야 한다는 조동사 have to를 썼어요. When do they have to? 줄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 되겠죠. 여기는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니까 줄이다 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칸이 많네요. 그러면 생산을 줄이다, 생산 여기가 나오면 되겠죠. 줄이다 라는 단어를 세 단어로 써라 그 말이니까, 우리가 오늘 배웠죠. cut down on. when do they have to cut down on? 자, 생산은 production in factori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적어볼게요. 자, 의문사는 맨 앞으로 When do they have to cut down on? Cut down on 줄이다. 뭐를? 생산을. Production in factories. When do they have to cut down on production in factories? 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3번 봅니다. 자, 3번. 재활용된 종이 50kg이 나무 한 그루를 구한다고 한다. 뭐뭐 한다고 한다. 현재 시제죠. 뭐뭐 한다고 한다는 판에 박힌 표현이 있죠. It is said that 이렇게 쓰죠. It is said that 랄랄라 뭐뭐라고들 한다 이런 뜻이죠. 자, 내용으로 들어가서 재활용된 종이 50kg 이게 주어죠. 구한다 이게 동사고요. 그래서 50kg이 나와있고 오브가 나와있네. 뭐뭐세 50kg 뭐 재활용된 종이 그죠. 여기는 재활용된 이라는 형용사가 나오면 되겠죠. 구한다 나무 한 그루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재활용하다 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겠네요. 재활용하다는 recycle 이거 있죠. 근데 이제 과거분사로 만들면 수동의 의미면서 형용사가 되죠. recycled pap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재활용된 종이. it is said. 자, 적어볼게요. 이건 판에 박힌 표현이죠. 뭐뭐라고들 한다. 뭐뭐라고 한다. It is said that 이렇게. It is said that 50kg of recycled paper. R-E-C-Y-C-L-E-D. Recycled paper saves one tree.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It is said that 50kg of recycled paper saves one tree. 여기를 이제 이 수동태로 이렇게 판에 박힌 표현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이 부분을 여기 이 부분을 그냥 they say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they say that 이렇게도 갈 수가 있죠. 예, 또 it is said that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뭐뭐라고 한다 그럴 때 막연한 일반 사람 they say that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그걸 수동으로 바꾸는 거죠. it is said that 이렇게. 자, 됐고요. 자, 다음 4번 가봅시다. 4번.
독일은 1940년 5월 10일에 네덜란드를 침략했다. 동사가 침략했다예요. 과거시제죠. 주어는 독일이겠네요. 독일이 침략했다. 뼈대만 갖춰보면 뭐를? 네덜란드를. 1940년 5월 10일에 이렇게 순서를 나열하면 되겠죠. 단어들을. 자, Germany가 독일이니까 여기는 침략했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되겠고 여기는 네덜란드라는 단어가 나오면 되겠죠. 특정 날짜 앞에는 오늘 쓰죠. 그래서 May 10th, 1940 이렇게 쓰면 되니까 자, 침략하다, 침입하다 이거 invade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네덜란드는 Holland라고 합니다. 네, 네덜란드라고도 할 수 있지만 홀랜드라고도 할 수가 있죠. 자, 적어보면 Germany invaded Holland. 특정 날짜 앞에 on May 10th, 1940. Germany invaded Holland on May 10th, 1940. 예,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5번 보겠습니다. 할리우드 유명 배우들은 어디를 가든 파파라치가 따라다닌다. 그래서 그들은 사생활이 거의 없다. 자, 일단 문장이 동사가 따라다닌다죠. 따라다닌다. 따라다닌다. 누가 따라다닌가? 주어가 파파라치가 되겠네요. 파파라치가 따라다녀요. 자, 이건 주절이고요. 그 다음에 할리우드 유명 배우들이 어디를 가든 이거 양보절에 양보절이 또 있죠. 자, 그래서 자, 그들 여기 또 주어고 그들은 사생활이 거의 없다. 이런 문장을 또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영문을 보면 할리우드 스타즈. 할리우드 배우들은 해 놓고 바이가 있고 그런 거 보니까 수동태로 갔다는 얘기죠. 예. 파파라치에 의해서 따라다녀진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are followed 쓰면 되겠죠. Hollywood stars are followed by the paparazzi. 여기 파파라치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고 그들이 어디를 가든 그랬어요. 그들이 어디를 가든 그런 양보죠. 우리가 그 관계부사 배웠었죠. 관계부사 복합관계부사라고 해가지고 관계부사에다가 ever를 붙인 거죠. 뒤에다가 그게 양보로도 쓸 수 있다겠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 그랬으니까 wherever they go 이렇게 쓰면 되겠죠. wherever, wherever 여기 wherever 쓰면 되겠고 그래서 그들은 갖고 있다는데 사생활, 사생활은 privacy죠. 거의 없다 그랬어요. 부정적인 의미에요. 거의 없는 사생활을 갖고 있다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L로 시작한 단어 little 있죠. little 이거는 부정적인 어구예요. 예, 여기는 privacy가 들어가면 되겠고 사생활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죠? 자, Hollywood stars are followed followed by the paparazzi. 파파라치는 말 그대로 파파라치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는 복합관계부사 wherever wherever they go so they have little privacy 사생활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Hollywood stars are followed by the paparazzi wherever they go so they have little privacy 예,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볼게요. 자, 키가 크고 바싹 여윈 한 남자가 부유한 친구의 호화로운 집에 초대되었다. 동사가 초대되었다요. 과거시제면서 수동태죠. 주어가 키가 크고 바싹 여윈 한 남자 이게 되겠네요. 자, 영문을 보면은 자, 일단은 이제 단어를 부유한이란 단어 알아야 되고 호화로운이란 이런 단어도 알아야 되겠죠. 자, was invited 이거 과거 수동태죠. 초대되었다요. 누가 키가 크고 바싹 여인 한 남자 여기는 바싹 여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죠. 남자니까 바싹 여인 그러면 예, 뼈만 앙상하게 남은 skinny 이거 있어요. skinny 그리고 이제 초대되었다 어디에 친구의가 나와 있고요. 부유한 친구니까 여기가 부유한 친구의 호화로운 여기가 들어가면 되겠죠. 호화로운 집 이렇게 하면 되니까 자 부유하는 자 rich 말고 오늘 배운 단어 wealthy라는 단어가 있고 호화로운 luxurious 이런 단어가 있죠. 오늘 배운 단어예요. 자 이걸 적어보면 a tall skinny man was invited to a wealthy friend's luxurious luxurious luxurious
A tall skinny man was invited to a wealthy friend's luxurious home. 예,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나는 내가 지금 얼마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인지 깨닫는다. 그랬어요. 동사가 깨닫는다죠. 현재 시제예요. 나는, 이게 주어죠. 나는 깨닫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내가 지금 얼마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인지. 자, 이거. 감탄문의 형식을 빌어왔네요. 예. 얼마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인지 내가 이거죠. 예, 그래서 감탄문은 이제 how 형용사 주어동사, how 부사 주어동사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예, 얼마나 how 감사할 줄 모르는 단어, 오늘 배운 단어 있죠. unthankful, how unthankful 주어동사 I am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적어보면 I realize how unthankful I am now. 이렇게 쓰면 되겠죠. I am now. I realize how unthankful I am now. 예,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8번 봅니다. 자, 지정된 쓰레기 봉투는 색깔별로 분류되어 있다. 여기 동사 부분이죠. 수동태네요. 분류하다에서 나온 분류되어 있다. 현재 시제고. 자, 지정된 쓰레기 봉투, 이게 주어죠. 자, R로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가 지정된 쓰레기 봉투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수동태로 분류되어 있다. 분류하다는 오늘 배운 단어 classify가 있죠. 그래서 classified into colors 이렇게 쓰면 되고, 지정하다 이 단어도 designate, 지명하다, 지정하다. 수동, 그 동사가 과거분사로 되면 수동의 의미면서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여기는 쓰레기 봉투, garbage bag. 근데 아니까 garbage bags 복수로 쓰면 되겠고, 여기는 지정된, designated 이렇게 쓰면 되겠죠. designated garbage bags are classified into colors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적어 보겠습니다. 자, designate designate, 예, 지명하다, 지정하다 이런 뜻이죠. ed를 붙여가지고 과거분사로 만들어서 수동의 의미, 형용사 역할을 하게끔 만들면 되죠. designated garbage, garbage, garbage bags, 복수로 garbage bags are classified, classify, classify인데 y를 i로 거치고 ed 붙이면 되죠. 자, designated garbage bags are classified into colors. 예,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고요. 자, 단어 정리 한번 다시 한번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nvade 하면 침해하다, 침입하다, 침략하다 이런 뜻이죠. earthquake 지진이고요. 그 다음에 wealthy 그러면 부유한, all the time 항상 내내 줄곧 이런 뜻이고, production 그러면 생산, 제작, 작품, 그 다음에 recycle 재활용하다, Holland, 네덜란드. 그 다음에 파파라치, 이게 이제 복수고요. 예, 파파라쪼, 이게 단수죠. 유명인사를 쫓아다니는 프리랜서 사진가. 그 다음에 skinny, 바싹 여인, 뼈가죽만 남은, luxurious, 값비싼, 호화스러운, 사치스러운 이런 단어고, unthankful, 고마워하지 않는, 감사할 줄 모르는. 자, garbage, 쓰레기죠. garbage bag, 쓰레기 봉투. 그 다음에 classify 그러면 분류하다, 구분하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designate 지정하다, 지명하다, 표기하다, cut down on 줄이다라는 뜻이죠. privacy 사생활이라는 뜻이죠.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